이달부터 청약 조정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일평균 209.9건입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.6% 감소했고 지난달 하루 평균과 비교하면 53.3% 줄어든 수치입니다. 특히 양도세 중과 이후 강남권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평균 6.3건에 그쳐 지난해 4월 대비 60.7%, 지난달 대비 75.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